네, 그 다음에는 그 10번 교재 어셈블리어 네, 49페이지 자 18번째 자 제이 엘리 알아볼게요. 자 제이 엘리 같은 경우는요, 비교 결과값이 0이거나 비교 결과값이 0이거나 즉 제로 플래그가 1이거나 또는 오퍼랜드 1이 크거나 같은 경우 해당 주소로 점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우면은 이 조건 보시면 쉽죠? 그러니까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가 있을 때 오퍼랜드 1이 오퍼랜드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점프를 한답니다. 네. 자, 그 우리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넘버1하고 넘버2가 있는데요. 넘버1이 2고 넘버2가 6이네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자, 넘버1이 넘버2보다 큰 경우라고 해놨죠? 네. 근데 넘버1이 2고 넘버2가 6인데 그 조건에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안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수행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된다 이게? 네. 점프하는 걸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네, 어셈블리로 컴파일해 주시고 열어 주시면 돼요. 캐스로. 네, 다 만드셨으면 그 어셈블리 봐보죠. 자, 함수 풀로그. 그다음에 뭐 변수가 두 개니까 항상 동일하죠. 8바이트 공간확보. 자, 2를 EBP-4에다 무브하고, 6을 EBP-8에다 무브하고요. EBP-4에 있는 2를 EX에다 무브한 다음에, EBP-8에 있는 6이랑 EX에 있는 2랑 비교하죠. 네, 그럼 지금 뭐야? 6이랑 2랑 비교하네요. 그럼 JL이잖아요. 그 다음 분기문이. 그럼 이럴 때 점프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점프하겠죠. 이거 조건에 만족되는 점프한 애가 아니죠? 우린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점프하는 거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어셈블리어를 보고 조건에 만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조건에 만족이 되면은 점프 안 하고 밑에 코드가 수행되겠죠,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조건에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점프합니까? L2 여기로 이제 점프하는 거죠. 네, 그럼 푸시 LC1 이거 점프 스트링 푸시 되고 프린트 F함 호출되고 뭐 그다음 다 동일하죠. 자, 그럼 이거 실행 파일로 컴파일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S는 빼고 확장자도 빼고 점 슬래시 JLE 실행하면은 이게 점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GDB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GDB로 실행한 다음에 디사스 메인 하셨으면은 여기 컴페어에다가 브레이크 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별 833F에다가 브레이크 거시고 런 디사스 메인 여기서 이제 멈춰 있습니다. 자, 그 인포 레그 EX ESP EBP 그다음에 X 슬래시 12X 달러 ESP 함수 풀로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확보가 8바이트 정도 됐네요. 여기가 EBP 자리인데 이제 8바이트 공간확보가 됐죠. 그래서 2를 EBP-4에다가 여기다 무브했고 6을 EBP-8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무브로 했죠. 네, 그 다음에 무브 EBP-4에 있는 2를 EX에다 무브하죠. 그 EX2가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컴페어 EBP-8에 있는 6이랑 EX에 있는 2랑 컴페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이랑 2랑 컴페어인데 지금은 분기문이 JL이니까
무조건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럴 때 점프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점프를 하겠죠. 네, 점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NI 하시고요. 컴페어 했어요. 자, 그럼 디사스 메인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점프를 할 거예요. 그 NI. 네, 여기 주소 보니까 8353 여기네요, 그렇죠? 네, 그 디사스 메인. 네, 점프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푸시가 되죠? 저건 아마도 그 문자열, 네, 점프겠죠? 그래서 NI 하면은 네, 프린트 F 함수가 실행이 되니까 네, 점프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네. 디사스 메인 그 다음부터 내용 동일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J12는 얘도 이제 메모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J12는 언제 점프다? 이럴 때 점프다.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리눅스에서 AT&T 문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J12는 이럴 때 점프인데 나중에 인텔 문법으로 바꿔서 하잖아요. 반대. 인텔 문법에서는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리눅스의 AT&T 문법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럴 때 점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1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